이게 먼데이. 오늘 리뷰는 사카이 나이키 와플 블루입니다. 이 제품은 2월 25일 사카이 공홈에서 기습발매할 때 구매한 제품입니다. 아시다시피 3월 7일 글로벌 발매는 미뤄진 상태고요. 3월 말이나 4월 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계속 확인 중인데 현재 변경된 내용이 있는 곳은 어제까지만 해도 상품 검색이 되던 사카이 공홈이 현재 상품 검색 자체가 안되고 CU 순으로 변경된 것 보면 좀 더 빠른 시간에 발매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번처럼 기습 발매 소식 알게 되면 구독자분들 구매하실 수 있게 짧은 동영상이라도 바로 올리겠습니다. 왼쪽 제품은 EG350 260 사이즈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사카이 돌출대 부분까지 하면 크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제가 평소의 스타일에 따라서 260에서 270 사이를 주로 신는데 265 사이즈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올릴 동영상에 275 사이즈와 265 사이즈 실착 리뷰 하겠지만 사이즈는 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265 사이즈는 변형이 생기네요. 두 개로 된 발등 부분은 두껍지가 않아서 전혀 불편하거나 스타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두 개의 신발끈도 넣고 빼는데 불편함이 없고요. 속이 비치는 메쉬 재질과 피혁 제조 원료로는 가장 튼튼하고 질이 좋은 것으로 꼽히는 카우하이드를 사용하였습니다. 그린이나 블루 모두 최근에 구매한 제품 중에서는 가장 잘 산 것 같네요. 펄이나 디테일 모두 너무 만족합니다.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이게 먼데이 TV 구독해주세요.